먹었거든요. 그래서 내가 먹으면 어떡해? 그랬더니 언니가 그 이렇게 몰라 하면서 먹었는데 지금 저도 깜빡하고 고기를 시켜버렸어요. 근데 이렇게 빨갛다고? 아니야, 뒤는 좀 가라, 좀 가라. 이거 예전에 좋아하는 고기인데? 나는 못 먹는 고기야. 이거 내가 먹을 수 있을까? 제가 먹방을 하려고. 제가 먹방한 거 많이 보여준 적 없죠? 지금 조명이 별로예요? 조금 빨간 거 같은데. 아니, 그래도 맛있게 구워주신 거니까 믿고 먹어보겠어. 잘못 먹지만 먹어볼게요. 뭐지? 이 채소는 뭐지? 아스파라거스랑 같이 먹어볼게요. 왜냐면 제가 시킨 지좀 됐어요.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혼자 이렇게 한건 처음이어서 조금 헤매다가 시간이 걸렸답니다. 조명을 좀 바꿔볼까요? 회원님을 팔로우 한다는 게 저희를 팔로우 한다는 말씀이신가요? 근데 왜 말은 없어요, 믿지? 물 갖고 올게요. 조명이 나은 것 같기도 하죠. 버섯을 먹어볼게요. 머쉬룸.
원래 인스타 라이브는 질문이 별로 없어요? 어! 예, 있다! 어? 아직 질문이 없습니다. 언니들 MBTI는 I100%인데 어떻게 외향적인 될 수 있을까? 저도 아이가 꽤 높은데요. 아이가 꽤 높은데, 그러게요. 노력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아니,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거예요. 그러게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저는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엄청 그래도 제 안에 있는 좀 숨겨진 그 신남과 흥분을 감추지 못한 또 그런 성격이라 그럴 때는 좀 외향적인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이가 100%면 혹시 친한 사람들 앞에서도 조용한 스타일일까요? 아니 꼭 외향적일 필요는 없어요.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언니 나 이제 자요. 잘 자요.